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미로 향합니다. 세계 도시 간 협의체 회의에서 범지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사례 등을 확인해서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 C40. 지구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대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과 성과를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대표단이 회의 참가를 위해 북미 출장길에 오릅니다.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 뉴헤이븐을 방문하는데 주요 일정인 C40 회의에 이어 유엔 기후정상회의 도시 세션에도 참가합니다. 또 뉴욕과의 친선도시 MOU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성된 친환경 우수단지를 찾아 도시 개발 사례도 살필 예정입니다. 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도 외국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토론토 동구장인 로저스 센터를 시작으로 서울 마이 소울 브랜드를 알립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질 듯한 그런 도시다. 재미있는 도시다. 가보자. 여기에 투자해보자. 여기 살러 가자. 이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이 브랜드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 시장은 또 예일대를 찾아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